여러분 비틀즈 잘 들으셨죠? 네, 저도 너무 좋았어요. 이번엔 좀 비틀즈와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음악을 들으실 텐데요. 리스트는 잘 아시죠? 재미있는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. 피아노 테크닉의 조상. 조상이라 합니다. 뭐 계보죠. 저희 가운데 위에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얼굴이 누굴까요? 보이세요? 글씨는 잘 안 보이시죠? 저게 바로 체르니입니다. 체르니 다 아시죠? 체르니 30번, 40번, 50번. 저는 체르니 50번 안 쳤어요. 40번밖에 안 쳤어요. 그리고 이 체르니의 제자가 그 옆에 또 큰 얼굴이 두 개가 있죠. 가장 유명한 제자 두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리스트입니다. 이게 왼쪽에 리스트고요. 그다음에 이게 이 표가 만들어진 게 1927년이에요.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피아니스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와닿는 피아니스트들이 많지 않은데 왼쪽으로 내려가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라흐마니노프예요.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와 또 쌍벽을 이뤘던 제자가 레드츠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지 않고 교육자로 남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아니스트를 길러냈고 그 피아노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큰 활약을 했는데 그중에 뭐 아르투르 슈나벨도 있고요. 뭐 안 와다 아시죠? 레드츠키의 제자 중에 호르접스키라는 사람이 쳤어요. 이 사람은 101살까지 살았는데 죄송합니다. 이분이 미국에서 줄리아드와 커티스에서 가르쳤는데 그 제자 중에 시몰 림키라는 피아니스트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이경수 교수님이 호르접스키한테 배웠어요. 이경수 교수님과 시몰 림키라는 사람한테 제가 배웠습니다. 쭉쭉 내려가면요 박수 받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위로 올라가 볼까요? 체르니 누구한테 배웠죠? 체르니 선생님 아세요? 맨 왼쪽에 조그맣게 위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체르니는 베토벤한테 배웠죠? 베토벤 선생님이 누구였죠? 하이든. 하이든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면 안기로 됩니다. 재밌죠? 어쨌든 이 피아노 테크닉에 있어서는 모차르트랑 쇼팽이 없네요. 테크닉에 있어서 중요했던 사람이 체르니고 사실 그 다음에 리스트고 그 다음에 라흐마니노프로 갈 수 있어요. 그 중에 리스트 협주곡을 들으실 텐데 제가 이걸 새로 산 이유가 제가 훼손을 하다가 화면이 꺼져가지고 비밀번호 누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이거는 지문으로 딱 열리더라고요. 이 리스트의 협주곡을 들으시면 정말 체르니 교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테크닉이 다 들어가 있어요. 뭐 간단한 스케일에서부터 3도, 6도, 옥타브, 그 다음에 도약. 정말 테크닉의 총집합인데요. 어떤 때 듣다 보면 유치하기도 해야죠.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나오는데 한스 폰 빌로라고 그때 그 당시 유명한 독설가가 있었는데 이 곡은 피아노 협주곡이 아니라 트라이앵글 협주곡이라 이렇게 비꼬았다고 합니다. 악보 하나 보여드릴게요. 간단하죠? 아주 이게 바로 이건 협주곡의 주제입니다. 제가 좀 피아노 잠깐 건드려도 될까요? 이게 주제예요. 악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니까 이 곡을 리스트가 리스트의 사위가 있는데 그 연주하기 전에 농담을 하면서
이 주제에다 가사를 붙여서 낄낄대면서 웃었다고 해요. 이게 어떤 가사냐면요. Das versteht ihr alle nicht. 이거를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? 사실 연습했어요. Das versteht ihr alle nicht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니들이 뭘 알겠니? 하하. 이런 뜻이래요. 근데 이게 오케스트라 멤버를 대상으로 했는지 청중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유치하고 현란하게 짝이 없는 피아노의 그 연주 뒤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있다. 이걸 모를 거다. 이런 뜻이라고요. 사실 협주곡을 들어보면요. 그 구조적인 면에서 굉장한 협주곡이에요. 이따가 뭐 바르톡의 음악을 들으시겠지만 바르톡이 그 사이클릭 소나타 형식을 완벽하게 구현한 최초의 곡이다.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. 듣기는 그냥 변주곡 같아요. 하지만 소나타 곡입니다.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낭만성, 시적인 표현들 정말 대단한 협주곡이에요. 리스트 초성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잘 보이세요? 멋있죠? 네,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다고요.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진. 카리스마 있죠? 또 어떻게 저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평생 유지했을까요? 헤어스타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오늘 이 리스트 협주곡 들으실 피아니스트는요, 또 오랜만에 남성 피아니스트 박진우 씨고요, 여자경 씨가 지휘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.